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양도하는 단계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법무사님께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하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속, 증여,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을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취득세율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2.8% 플러스 부과되는 세율, 그리고 증여로 받는 경우에는 3.5% 플러스 부과되는 세율, 그리고 일반적인 매매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에다가 부과되는 세율 다 합쳐서 4.6%의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실무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세 가지 취득하는 케이스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취득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상속과 증여 중에서 증여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에 증여를 아버님한테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를 모르고 납부를 안 했다가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가가치세를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할까요? 두 가지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매월 임대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1월 25일과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가 법적으로 회수 채권 절차를 취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를 하시더라도 그 월세가 다 이렇게 차감이 될수 있는 충분한 임대 보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달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임대소득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90%까지 높은 데 비해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40%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 그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임대를 하신 경우다라고 한다면 40% 정도 해당하는 실질적인 경비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400만 원 이하 총수익 금액이 그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하는 단계에서는 또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양도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양도소득세도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양도를 할때 포괄적으로 이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없이 포괄양수도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폐업신고는 바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양도세는 양도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뒤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은 상가를 임대하는 시점부터 양도하는 단계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